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유혜정, 쇼호스트 민소연입니다. 네, 앞서와 똑같이 정말 귀여운 키키월드 캐릭터 세트 함께 하니까요. 잠시 뒤에 찾아뵐게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큐트 할까요? 오심. 수미씨. 네. 아, 저 오늘 앞에 우리 혜정씨 방송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보고 맞춰서 입고 왔어요. 아, 진짜? 멍유? 센스. 와, 센스 짱. 어. 저기 밖에 성추시장 과장이 계시네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얼굴. 반갑다. 예전보다 더 반갑다. 와, 지금 그 스님 28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몽주루 몽주루 하시네요. 몽주루. 아, 네, 몽주루 몽주루 하시네요. 아, 진짜 옷이 너무 귀여워요. 어, 이거 귀엽죠?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 뭐지? 핸드폰 케이스에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입술 모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어, 오늘 확실히 캐릭터 열전이어서 캐릭터식으로 이렇게. 아, 그럼요. 오늘 네. 저는 되게 네. 제가 좀 여자여자한가 봐요. 아까 들어보니까 혜정 씨가 네. 저는 키티를 안 좋아하지만 아.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환장해요. 아, 진짜? 그럼 키티 있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전 라바할래요. 그래요? 저는 네.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네. 저는 그 제주도에 키티 박물관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키티를 안 좋아하는데 알리가. 네, 그거를 쿠즈 다녀왔잖아요. 아, 진짜? 근데 막 정말 갔더니 네. 분위기가 제가 난리가 났더라고. 이따 키티할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와, 기대가 됩니다. 사실 혼자서 키티 뭔가 하기 어려웠는데 아. 키티 덕후님께서 이렇게 네 함께 하실까 든든한데 왼쪽 분은 보이지 않는다고 시선 강탈로 오신데 저는 네, 저도 안 보이고 그냥 옷만 보이는 거는 이거 칭찬이야 여기야? 아, 스님 28호님 저희 조명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영어 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약간 네 그런 거고요. 오늘은 상품에 더 주목을 해주셔야죠. 그쵸? 제가 방금도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왔는데 또 연달아 이렇게 할 줄은 몰랐지만 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면 보조기 먼저 키티를 좋아하시니까 키티를 가지고 계시고 네. 저는 라바를 줄까 라바인데요. 제가 어제 라바를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바는 라반 좋아하세요, 소희 씨? 라바요? 네. 라바는 혀가 너무 더러워. 어, 저도. 저도 약간 혀가 렐렌맨 거. 네. 저도 약간 혀가 좀 무섭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또, 동심을 깨지 맙시다. 혀가 너무 더럽다, 아니요. 아, 너무 좋아. 내가 이런 소년들 좋아해요. 아,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누구 들어오세요? 호갱이님, 장등건님, 그리고 슬리퍼77님, 그리고 박혜안가요? 아, 눈이 안 보여요. 더 안 보이시죠, BK? 저보다. 네, BK님, BK 그거 아니에요? 뭔가요? 아이콘, 아이돌에서 BK랑 BI, 아, 몰라. 저 아이돌은 네. 제가 전혀 몰라서 얘기하지 네.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개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귀엽죠? 키티키티 하고 얘는 라바라바 한 요 느낌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짜잔. 요게 이제 세면대에 쏙 끼면 돼요. 이렇게 끼면은 물이 콸콸콸콸콸콸 나오는데요. 보통 거의 왜 여기서 나온다. 진짜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잠깐 보고 가실래요? 그럼 와 무릎에 와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침 흘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는 좀 그래도 아이들은 되게 이걸 동심으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막 화장실 갔는데 라바가 있으면 얼마나 귀여울까요, 소희 씨. 아하! 맞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 네. 아니, 저도요. 네. 혜정 씨 어릴 때 씻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좀 즐겁게 씻었던 편이에요. 아, 진짜. 좀 즐겁게 해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저는. 네.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 아, 그냥 뭔가 너무 막.